대졸, 고졸, 그럼 월급 차이도 없어요? 재입사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엔지니어 연구맨입니다.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모시고 싶었는데, 코레일 전기직으로 근무하시다가 코레일 운전직으로 다시 재입사하신 거 맞죠? 네네. 실무자로서 말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코레일 전기직, 운전직, 이거 대졸, 고졸 구분이 있나요? 대졸고졸 구분 있죠? 저는 다 대졸로 지원했어요. 운전직도 고졸하고 대졸이 있나요? 네,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시험이 다르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코봉 차이가 나는 건가요? 허공 차이나 이런 건 하나도 그럼 월급 차이도 없어요? 없고, 월급 차이도 없죠. 예. 그러면 고졸하고 대졸을 그런 차이가 없네요? 지금은 이제 입사할 때 고졸 채용으로 늘것 같으면 아마 학교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 걸 알고 그러면 채용이 돼도 한 3개월인가 인턴을 하고서 정규직 발령이 나고, 대졸 애들은 그냥 바로 정규직 발령이 나고. 인턴이었다가 안될 수도 있는 건 아니죠? 100%죠? 100%일 거예요, 걔들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네요? 인턴 좀 하는 것만큼? 뭐 크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고졸 채용으로 들어오면 좋죠.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을 선택한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저기 돈보다 워라밸이 훨씬 중요했어요. 원래 그 전에 사기업을 붙었었는데, 네. 아무래도 사기업은 성과를 많이 내야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위에서 돈을 주는 만큼 응대를 해줘야 돼요. 좀 뽑아내야죠, 그런 거를. 네. 전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그냥 내 삶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공기업을 좀 많이 지원을 하긴 했죠. 코레일 전기직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차량 전기예요? 전기통신이에요? 저는 전기통신이요. 다니고 있는 공기업을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이거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솔직히 전기직렬이면은 한전이나 발전소 같은 에너지 공기업을 되게 선호를 해요. 네. 그 이제 공기업 채용 시험을 보면 알다시피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내가 만약에 한전이라는 곳을 원해서 1년에 두 번밖에 없는 시험에 1년을 다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확률적으로 내가 붙는다는 것도 보장이 안돼 있을 뿐더러 시험도 두 번밖에 없고, 전기직렬을 뽑는 모든 공기업에 원서를 다 넣는 거예요. 네. 다 넣어서 매 주마다 시험을 보러 다니면서 합격되는 곳에 일단 가는 거죠. 가고 나서 공기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직 준비하기 편하기 때문에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에너지 공기업이 계속 도전을 하는 거죠.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그 기업에 적응해서 그냥 다니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난 도저히 못 다니겠다 퇴사하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제 한전이나 발전소 여러 군데 지원했다가 최종적으로 붙은 데가 코레일이었어요. 다니다 보니까 뭐 괜찮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계속 다니고 있죠. 워라밸이 솔직히 다른 기업보다 훨씬 좋고. 그리고 이제 한번 발령 받은 근무지가 내가 평생 마음에 들면 평생 그 근무지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오, 그건 되게 좋은데요? 다른 공기업들은 제가 알기로는 돌아다녀야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뭐 지역적으로 채용을 해도 그 지역 내에서 몇년 있다가 또 옮겨댕겨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회사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거기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것도 좀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 거 보면. 전기직에서 운전직으로 재입사하셨잖아요. 네네. 혹시 재입사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전국 발령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오지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보 제한이 풀려도 연고지를 찾아가려면은 제가 그 자리를 나오게 되면 누군가는 채워줘야 되죠. 근데 그게 확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규자가 일로 온다는 보장도 없고 누군가가 채워진다는 보장도 없어서 불확실성이 너무 큰 거죠. 시험을 다시 보는 걸로 결심하게 됐고, 실제로 이제 동기들 보면은 3년 지나도 연고지 못 찾아간 동기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는 운전직으로 오게 된 거죠. 어차피 이제 전기직은 맛을 봤기 때문에, 아, 여기 말고 좀더 우리 회사에서 있으려면 운전직이 낫겠다 싶어서 운전직으로 간 것도 있어요. 예. 우리 시험도 좀 난이도도 낮다고 생각을 했고. 그럼 운전직을 좀더 대우해 주는 게 있나요? 급여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좋다고 보죠, 저는. 예. 근데 그 급여적인 것도 교번 근무를 하다 보니까 생명수당 비슷하게 약간 내 잠시간을 깎아가면서 돈을 받는 느낌? 원하시는 곳에서 계속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전기직하고 운전직하고 똑같은 내용인가요? 다 똑같아요, 네. 우리 회사 모든 다 똑같아요. 경기도 쪽으로 갔는데 거기가 마음에 들면 그게 계속 있을 수도 있고. 계속 있을 수 있죠, 예. 아, 한번 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나가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첫 발령지가 오지로 발령받으면 이제 조금 힘들죠, 아무래도. 위에 많이 쌓여 있을 것 같은데요. 연고지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체된 사람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고인물들도 상당히 많고. 만약에 대전에 자리가 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나도 가야지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같은 직렬에 이제 사람들이 정부 제한이 풀린 사람들은 다 쓰겠죠.
아, 쓰는 건가요? 전보전이 풀린 시점, 풀리고 나서 이제 고충 처리를 해요. 나는 여기로 가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우리 사내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거기다 올리면은 언제쯤 갈수 있는지 예상 일자가 나오긴 해요. 근데 그거대로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건. 전기직 입사 시에 갖춘 스펙은 어떻게 되세요? 저 전기기사랑 공사기사 있고 토익 850에 토스 레벨 6, 그리고 한국사 2급이요. 그리고 운전직 재입사할 때 갖춘 스펙은 그대로였을 였을 것 같은데. 같아요. 똑같이. 네. 전기직에서 운전직 가셨을 때 퇴사하시고 하신 거예요? 다니면서 시험을 봐가지고. 다니면서 전철 운전면허를 따셨어요? 아니요, 전철 운전면허 저희는 필요 없어요. 전철 운전면허는 그게 없구나. 네, 그게 아마 석유공이나 부산교통공사 이런 그쪽 지역에 해당되는 교통공사들은 네. 전철만 운행을 하니까 이종 면허가 있지 자격 경쟁으로 하거든요. 네. 네,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일반 기관차 사무소도 있기 때문에 이종 면허 없어도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가서 그 자격을 따나요? 가서 저는 이제 디젤 면허를 땄죠. 코레일이 석유공 부산교통공사보다 안 따도 되니까 그 컷이 좀 높나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보통 대부분들이 이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운전직들은. 네. 그 사람들 대부분 전동차를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석유공이나 부산교통공사 쪽으로 많이 가죠. 근데 수도권 근무를 하고 싶은 분들이 석유공 쓰고, 부산교통공사는 이제 교통공사 중에는 거의 탑이에요. 월급도 탑이고 약간 복지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도. 그래서 부산교통사 많이 들어봤죠. 예, 네, 그래서 많이 가려고 하죠. 지금은 부산교통공사가 아마 자격 경쟁 바뀌어가지고 전국에서 지원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예전에는 부산 지역 사람만 쓸 수가 있었거든요. 네. 예, 네,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전기직 입사 시에 NCS 및 전공은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저희 때는 전공 시험이 없었어요. 아, 네. 전공 시험 없었고 NCS 시험으로 당락이 좌우가 됐는데 43개 정도 풀고 7개 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 뭐 피셋으로 공부하셨거나 아, 저 그냥 피셋 했어요. 네. 피셋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공교 합격하신 분들 중에. 그 대부분이 피셋처럼 나와요. 이제 요즘에. 요즘에 또뭐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저 네. 때는 이제 피셋으로 많이 공부해요. 민경채 시험, 민간경력자 채용 시험 7급이나 뭐 5급 같은 거. 네네. 네, 그걸로 시험 공부 많이 하고. 시중 문제집도 풀어보고 그것도 보시고 아, 하신 거죠? 맞죠. 네. 그러면 운전직 입사 시에서도 비슷비슷하게 공부하셨겠네요? 운전직이 난이도가 좀더 쉬웠어요. 최근에는 뭐 전기랑 기계 네. 전공을 시험 봐서 들어간 데도 있어요. 아, 그렇죠. 우리도 지금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우리 회사도. 네. 전기를 선택하거나 기계를 선택하거나 할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부산교통공사는 전기, 기계 둘다 나오고. 네. 전기랑 기계 선택하는 사람들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전기, 기계 하면은 보통 기계를 선택하지 않을까? 전기는 전공자도 어려워가지고 네.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전기공학을 전공했는데 지금도 전기공학 보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공부했는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네네. 예, 네. 약간 기계를 좀더 많이 선택하지 않을까요? 전기통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전기통신이요. 네, 전기통신 어떤 직무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기직렬은 코레일 전기직렬은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요. 전철 전력, 신호, 통신, 변전. 근데 신호 같은 경우는 들었을 때 느끼는 게 신호기 관련된 업무를 해요. 그 신호기가 이제 뭐각 회색마다 뭐 밟으면 바뀌고 막 이런 시스템들이 되어 있어서 그럼 보안장치 쪽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통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통신이에요. 무전기나 뭐 이런 무선통신 같은 거 그런 게 해당이 되고, 전철 전력이 가장 많아요. 전철 전력은 이제 우리가 전동차를 타던 일반 열차를 타던 전차선에서 전력을 공급받아서 가잖아요. 네. 그런 전차선 관련된 지지물이나 전차선 아니면은 뭐 고배선로, 고압배전선로라 그러죠. 이런 거를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주로 해요. 변전소는 말 그대로 변전소에서 이제 한전에서 들어오는 전기를 받아서 이제 철도에 쓰게끔 변전을 하는 거죠. 그런 업무를 해요. 그 업무 자체가 근데 실제로 변전 설비 자체를 유지보수한다기보다는 체크를 하는 거죠. 실무를 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런, 실무도 하긴 하는데 네. 진짜로 실무 많이 뛰신 분들은 전차전력이라 보시면 돼요. 나머지들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약간 체크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많이 강하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들으면 또 신호 쪽 인사 아니다, 뭐 통신도 아니다, 변전도 아니다 하는데, 저는 제가 전차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호 통신 변전을 다 봤으니까 어떻게 일을 하는지
나머지 세개 분야들은 거의 약간 체크하고 하는 느낌? 고장도 그렇게 심하게 나진 않아요, 여기는. 주로 트러블이 나는 데는 전체 전력들이 좀 많아가지고. 네, 이쪽으로 가게 되면 좀 일이 조금 힘들다 볼수 있죠. 그거 전체 전력을 받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없어요. 이유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대부분 전기직을 입사하게 되면 7, 80%가 전체 전력으로 가게 돼요. 본인이 뭐 나는 학교에서 통신공학을 전공해서 이런 사람도 전체 전력으로 그냥 보내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랜덤이군요. 네, 랜덤이에요. 차량 아. 전기는 차량에 관련된 전기 파트를 운영을 하는 거라서 거기는 이제 또 다른 분야예요. 차량 전기는. 아, 그러면 방금 네 가지 분야 말하는 건 전기 통신에서 네, 전기 들어가는. 통신에서. 그렇죠. 아, 그렇구나. 이거는 진짜 실무자들만 할수 있는데요. 운전직이 하는 직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이종 면허를 가지면은 전동차 기관사로 가잖아요, 대부분이. 네. 그말 그대로 전동차를 운행하는 거고, 하는 업무는 진짜 단순해요. 그냥 운행하는 것뿐이에요. 운행하고 중간중간에 일회상이 생기면 그거 조치하는 정도? 예. 그러니까 안전하게 수송하는 게 목적인 거죠, 기관사들은. 네. 그리고 일반 기관차 사무소에는 일단은 면허가 있건 없건지 간에 부기관사를 해야 돼요. 보고 배워야 되는. 부기관사, 그렇죠. 근데 옆에서 이제 뭐 서로 진로를 봐준다던가, 신호기 상태 확인해 준다던가, 뭐 기관사를 약간 보좌하는 그런 느낌이고, 이제 일반 기관차 사무소에서는 디젤 면허가 무조건 필요해요. 예, 입환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젤 면허가 없으면은 기관사를 발령도 안 해줄 거예요, 아마. 예. 그 디젤 면허라고 하는군요. 디젤 차량 면허가 있어야 돼요. 일반 디젤 기관차. 아, 디젤 기관차. 네, 그 면허가 있어야 돼요. 디젤 기관차랑 2종이랑 좀 다른 내용인가요? 달라요. 2종 전기철도 면허는 동차에 대한 면허고, 디젤 기관차는 디젤 기관차랑 이게 뭐 증기기관이나 뭐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차량들이 정해져 있는데, 보통 디젤 기관차라 생각하시면 편해요. 뭐가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죠. 둘다 따로따로죠. 아, 따로따로예요. 차종별로 면허를 다 따야 돼요, 저희는. 그러면은 가지고 계신 건 디젤만 있으신 걸로. 예, 디젤도 이제 입사하고서 이제 교육 가서 땄죠, 저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비용 지불을 하진 않고 않겠네요? 당연히 안 하죠. 면허 비용 하나도 안 들었고요. 부기관사 경력 채우면은 사무소에서 이제 교육 갈 사람들을 받아서 이렇게 명단을 제출을 해요, 본부 쪽으로. 교육 비용 같은 건 전혀 하나도 안 들고, 오히려 월급을 받으면서 면허를 취득하죠, 저희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 따는데? 면허 취득하는데?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시험을 한 번에 합격하냐 안 합격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일반 교육기관 아마 10주인가? 8주인가 10주 교육인데, 네. 그 교육기관까지는 동의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시험을 한 번에 합격하냐 아니면 떨어지고 두 번째 합격하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취득하는데 걸린 시간이 좀 다를 수가 있죠. 아직도 필기 시험 통과 못한 동기들도 있고, 빨리 한 번에 딱딱딱 따면은 보통 한 6개월, 7개월 안에 면허 취득이 가능하죠. 6개월, 7개월. 그래도 빨리 네. 따도 그렇게 되는구나. 한 6개월? 이렇게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사이인 것 같아요. 그 시험 시기가 딱딱 맞물리면 진짜 빨리 따는데, 네. 좀 중간에 텅 벼버리고 이러면은 조금 걸려요. 예. 네. 10주 교육받고 시험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10주인가 8주 교육을 받아야 저기 그 필기 시험 볼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보통 한몇 번에 붙나요? 사람마다 달라요. 보통은 퍼센트. 한번 내지 두 번? 한번 내지 두 번. 예. 네. 근데 그 이상 떨어진 거면은 본인이 공부를 안 했다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시험이 어렵다 그래도. 예, 저희가 보는 입장은 그래요. 근데 뭐그 사람이야, 뭐그 사람이 보기에는 막 시험이 진짜 어려웠어, 이번에 뭐 합격률도 얼마 안돼 이러는데, 합격률은 합격률인 것뿐이지 붙는 사람 누군가 존재해요. 0%가 아닌 이상.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 겁나 열심히 한 거죠. 그러면 떨어진 사람은 그 사람보다 열심히 못한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본인이 하기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 면허 취득하는 시기나 뭐 걸리는 기간 같은 거는. 만약에 회사에서 월급을 주면서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럼 두번 떨어지면 그래도 계속 월급 받으면서 시험 준비하나요? 교육은 간 상태에서 교육이 수료가 됐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는 부기관사로 다시 원래 사무소로 돌아와서 근무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근무를 하면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 일하면서. 받고서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합격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은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계속 부기관사네요? 계속 부기관사죠.
그거를 따면 기간사는 언제 돼요? 그걸 따면은 이제 면허를 다 취득하고 나서 사무소 내에서 또 수습을 타야 돼요. 그 법상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신규 기간사는 400시간에 8,000km를 채워야 돼요. 수습 조건을 다 채우고 나면은 사무소에서 이제 또 평가가 들어가요. 네. 그 평가를 다 통과하고 이제 그 성적서 같은 거를 본부에다 제출을 하면은 일괄적으로 모아가지고 달에 한 번씩이나 뭐이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발령을 내죠. 자격증 발령해가지고.